E rola da Pepe 3.간만에 또 슬라이드를 쓰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크가 짧아. 지금 2.1.1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에이가 3. 이랬을 때 by systematical varying b or otherwise find the two value of b 이것이 exactly two axes of intercept. 그러면 A14 다시 치우고 A4 find x cube plus a가 아니고 3 x square plus b. 네. 아이고 잘못했다. 치우고 지금 이제 저장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여기 계속 메뉴에서 메뉴 1 클리어 에이젯 다 치우고 다시 돌아와서 플러스 B. 네. 슬라이드를 할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 뭐가 요 미니멈 포인트가 여기 축에 닿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얘를 딱 0일 때. 그리고 그다음 뭐야? 이 맥시멈 포인트가 이 밑으로 오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일 때 0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팅 하고 답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2점밖에 안 된다라는 건 B 두개 찾았잖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write down the set of value B. Exactly one solution, three solution.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4에서 아까 0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근이 3개인데, 그치? 그 바깥을 넘어가면 아니니까. 마크 1밖에 안 되니까. 얘는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혹은 B가 0보다 클 때, 얘는 마이너스 4에서 B 사이 때. 0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Now consider A가 이번에 마이너스 3. 역시 1, 1, 1이야. 그게 뭐야? 답만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 눈에, 계산기에서 딱 답이 보이는데 굳이 그걸 막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뭐를? 얘를 마이너스 3로 바꿔주고, 확인. 지금 딱 접하는 게 역시 또 0이네. 그쵸? 그리고 올려야 돼. 4. 0, 4. 바뀐 게 2가 0, B is 0, 4. 그리고 1 인터셉트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클 때. 그리고 2개 4일 때. Between the two value. 네, 이렇게 해서 끝냈어. 넘어가.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알게 됐어? 그래프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Consider the case where the curve exactly 3. 세 개의 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뭐예요? Maximum value는 positive고, minimum value는 negative여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뭐. 얘가 plus일 때도 마찬가지였어. 뭐? 답이 나오려면 맥시멈 밸류 파지티브, 미니멈 밸류 네가티브일 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써주시면 돼요. 맥시멈 밸류 이제 파지티브. 아 이렇게 쓸게. Located over x-axis. 그다음에 쓸데가 없냐. 2번 추가로 하면 minimum value as located below
XXX. 더안 썼네. 예, 뭐, 그건 알아서. 네. 자, show that the curve zero gradient. 그러면, 2번을 풀려면, differentiate y prime 3x scale plus 2ax. 그러면, x로 묶으면, 3x plus 2a. 그래서, p는 0. 0로면 b. 그다음에 q는 마이너스 2a over 3. 대입합시다. 네, 마이너스 8a 큐브 over 27 플러스 a 4a 스퀘어 over 9 플러스 b. 이것만 27 over 12a 큐브 계산하시면 4 over 27a 큐브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 됐어요. 자. 에이가 파지티브고 비가 파지티브일 때. 몇 점이야? 2, 아, 3, 1. 네. 그러면 2 디퍼런시, 그러니까 y2 프라임 is 6x plus 2a. y2 프라임 0 is 2a. 파지티브. 뭐야? 미니멈 밸류. y2 프라임 마이너스 2a over 3. 6 마이너스 2a over 3 plus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답도 써주시면 좋죠. 네. I번에 추가적으로 답을 P is min, Q is max. 그렇죠? Determine the well each point located above or below x-axis. 그러면 I번에서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었던 거. 맥시멈은 파지티브, 그 다음에 미니멈은 네가티브인 상태인데 A하고 B가 전부 다 파지티브면 얘도 파지티브고 얘도 파지티브야. 지금 상황이 A하고 B가 둘다 파지티브면 그렇죠? 그러면은 both above 그렇죠? both abov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 G. 에이 네거티브, 비 파지티브. 아까 이미 벌써 지금 계산을 해놓은 상황이 있잖아. 그치? y2 프라임 0 is 2a below the 0. 왜? a가 네거티브 밸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얘가 이건 맥시멈. P is max. I번 추가로 y2 prime minus 2a over 3 is minus 2a positive. Q is min. 자, 그러면 지금 점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B는 positive. 그러면 여기는 positive. P는 positive. 그다음에 얘는 이거 잘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다고? Q가 지금 아야 이번에서 Q점이 지금 요거예요. 4 over 27a 큐브 플러스 b가 x축보다 작고 싶다고? 그러면은 요거 이것만 쓰면 될걸요? 예, 네, 더쓸게 없어요. 지금 마크 몇 점이에요? 1점이죠. 예, 그냥 아 저거 계산한 게 0보다 작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prove that exactly 3x axis intersect.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대로 뭐예요?
그리고 maximum value 하고 minimum value 하고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 그렇지? 위아래로.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요거. 요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B하고 이게 P점이고 그다음에 427A 큐브 플러스 B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그러면 274A 큐브 B 플러스 B 스퀘어 로드 제로. 그러면 4A 큐브 B 플러스 27B 스퀘어 제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은 인압하기 끝납니다. 이제 얘기는 해줘야 되겠지. 뭐 여기다가 지금 마크가 5점이면 max 포인트 와 and x 포인트 min 포인트 have other max 아까 썼던 거 max 포인트 over the x-axis mean point below the x-axis 요 단어를 써주시면 요걸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유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자, number two. 미리 풀어보려고 푼건 아니고, 누가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게 풀린 지한 5일 정도 됐대요. 나도 몰랐는데, 질문을 해서 이제 이걸 좀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이번 문제를 내가 봤는데, 진짜 나도 모르겠어. This question beg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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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거 진짜 문제 여러 번 읽어봐도 정말 모르겠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진짜 모르겠어. Consider the following straight line L. L이 있고, with indication Y는 MX. Well, M is a parameter. 그렇겠지. 당연히 parameter겠지. Each member of L intersect every member of a family recurve C. 그러니까, L과 C가 intersect. 만나는데, 그게 right angle이다. 이거 말고는 information이 없어. 그래서 I번을 내가 풀라고 봤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갖고 곰곰이 이 문제를 계속 봤어. 그랬더니 여기에 gradient of C가 이것인 걸 show that 해달래. 어? 그러면 L하고 C가 perpendicular 하니까 L하고 C가 gradient가 곱하면 뭐가 돼야 돼? negative 1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러면 얘는 y over x인가 봐. 라고 유추를 했어. 방법이 안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리고 그러면 gradient of C는 y over x multiple 이거 is minus 1. So dy over dx is minus x over y. 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differentiation 해달래. y dy minus x dx integration. 1 over 2y square is minus 1 over 2x square plus c. 1 over 2x square plus 1 over 2y square is c. 이것을 다 정리하면 x square plus y square is k라는 어떤 simplification이 나오겠죠. 진짜 뻥안 치시고 어거지예요. 예, 저도 예, 진짜 공감합니다.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consider 스케치 when you sketch clear level curve any x intercep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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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일단 네. 어쨌든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대
그쵸? 위에 주어진 숫자, 주어진 equation에 input value 해서 저거 만들었대. 그러면은 첫 번째 수식은 이거 지우고 저거 어떻게 지우냐면 저거 클릭한 상태에서 delete 키 누르면 첫 번째는 root 2 16-8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f1x가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root 2 4+4x 하고 -f3x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F3가 지금 뒤쪽 그래프 보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루트 4, 2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다음은 16-8x 그러니까 2x2 그 다음에 0 넣으면 루트 16 4 오케이 4, 2, 4 2, 4, 마이너스 4 스케치가 끝났어요. 네. You not declare coordinate of any point intersection. Intersection to curve는 할 필요가 없대. 알았어. 고마워. 자, by solving. 마크 6에요. 그러니까, 앞에 저 지금 처음 문제 아날리시스 하는 부분에서 좀 그렇지. 그 뒷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Simultaneous, 그러면은 4a square minus 4ax is 4b square plus 4bx. x에 대한 거 이쪽으로 모아서 일단은 divide 4, 전부 다 4가 있으니까 나눠. ax plus bx is a square minus b square. Okay. a plus b x is a plus b, a minus b. So, x is a minus b. a minus b를, 뭐, 여기다 넣든 편한데, 전 앞에다 넣을게요. 자, 4a square minus 4a, a minus b is y square. y square is 4a square minus 4a square plus 4ab. 네, 없어지네요. So y is plus minus root 2 4ab. That's plus minus 2 root 2ab. 네. 이렇게 should answer 할수 있습니다. At point m. 이것이 right-angle인 걸 보여달라. right-angle인 걸 보여달라면 뭐예요? 그 gradient of tangent가 multiply 했을 때 뭐가 나오게끔? minus 1이 나오게끔. 자, 요거 먼저 differentiate. 2y, y prime. 얘는 숫자예요, 숫자. 얘는 숫자. minus 4a. So y prime is minus 4a over 2y. minus 2a over y. 자, 뒤에 거. 2y, y prime is 4b. y prime is 4b over 2y. is 2b over y. 네, 두 개를 곱할게요. minus 4ab, y square. 자, y square가 뭐였어요, 아까? 이거였죠. 4ab였죠. 마이너스 4ab 오버 4ab 마이너스 1 예. 그래서 두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라이트 앵글로 인터섹트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게 뻘쭘하죠? 이거 지금 그쵸? 되게 뻘쭘한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wo public curve of f(g). 야, 앞에 거랑 완전 다른 거야. f의 그레디언트를 fxy. 어쨌든 어떤 파라메트릭 이케이션으로 나타내기로 했고, the gradient of g denotes gxy. 어떤 또 파라메트릭 이케이션으로 나타내서 이런 이케이션을 show that it can be show that shown that shown that이니까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이거 주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줄 거야. 이거대로 풀어봐.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받아들인 거고, 이제 이거 가지고 그다음 문제를 풀면 되지. 자, 갑시다. EI GXY is FXY가 뭐라고? 이거. Oh, sorry. 네. A minus X over Y. 클래스 탄젠트 알파 is 1. 왜? 알파 is 4, 5, 5. over 1 minus plus x over y 1. 아래에 y를 곱하면 minus x plus y over 1, 3, y plus x. 네. 그럼 쇼댓 됐어요. 뭐 굳이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 Hence solving homogeneous differentiation. 네, homogeneous라고 나타났으니까 저거 풀면 되는 거지 뭐. I, y is vx. dy over dx is dv over dx x plus v is y 대신에 vx minus x over vx plus x. 오, x 다 지웁시다. 그러고 나면 x dv over dx is v minus 1 over v plus 1 minus v. 이쪽만 정리. v minus 1 minus v square minus v over v plus 1. 그러면 divide.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 v square plus 1 over v plus 1 dv is minus 1 over x dx integration. 제곱 플러스 1 dv integration plus 1 over v제곱 plus 1 dv. 야, 아크타니네. 이제 나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겠네. u is v square plus 1 du is 2v dv. So integration u 분의 1 1 over t du. So 2분의 1 ln absolute u. 그리고 얘는 뭐? 앞탄 v. 자, 그러면 다 정리됐으니 1 over 2 ln absolute v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앞탄 v is 마이너스 ln absolute x plus c.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까지. 그러면은 한쪽으로 모아야 돼. 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hxy는 d라고 해달라고 했어. hxy는 d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1 ln v는 어떻게 되지? v는 y over x. y square over x square plus 1. 네, 이건 뭐 굳이 absolute value 안 해도 될거 아니에요?
atom y over x plus ln absolute x is c라고 쓰지 말고 d라고 반드시 고쳐서 왜 뭣뭣은 d로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뭣뭣은 대놓고 d로 써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만 주시면 끝. 자 이제 드디어 로아트입니다. 얘는 다 끝났네. By considering limit alpha가 pi over 2 tangent alpha. 이거 어떻게 돼요? limit alpha is pi over 2 tangent alpha. 뭐가 돼요? infinity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다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limit alpha가 pi over 2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가 infinity야. 그럼 뭐야? 얘는 ignore가 된다는 거야. 네. value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so 이것은 tangent alpha over minus fxy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는 같으니까 디바이드 돼서 마이너스 1 over f x y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